자, 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칼투 음감회. 소리 질러. 자,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에요. 컬트 음감회 드디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야성미란 이런 것이다. 이 제대로 보여주러 이분들이 오셨군요. 네, 오랜 시간 또 기다리셨습니다. 예, 예, 드디어 예. 약속이 3시가 되었고요. 너무 잘생기고 빛이 나서 에이요 소리가 절로 납니다. 어. NCT 127의 잔이, 태용, 도영, 재현, 해찬. 어서 오세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먼저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서울열린 엔스리! 안녕하세요, 엔시리치입니다. 가슴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같이. 아직 그랬어요. So 뭐라 그러는 거예요? To the world. 아, to the world. So to the world. So to the world. 여긴 엔시리. 여긴 엔시리. So to the world, 여긴 엔시리. 소는 빼셔도. To the world, 여긴 엔시리. 네, 영어 자체를 못해요, 제가.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NCT 127 도영입니다. 오, 영. 네, 안녕하세요. NCT 127의 막내 해찬입니다. 해찬. 해찬.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잔입니다. 오, 잔이. 네, 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네. 컬투쇼는 NCT 127이 지금 3년 만에 지금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와. 그때 방청객 없지 않았나요? 코로나가 네, 시작되고 나서이기 네, 때문에. 그죠. 맞아요. 분위기가 딱 이제 다시 컬투쇼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분위기 예. 좋죠. 네. 네. NCT 127 보겠다고 따로 방천 신청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몇 분 계시고 여기 밖에 보면은 유리창 밖에 지금 막 사진 엄청 찍고 계시고 예, 예. 네네. 팬들이 뭐 워낙에 NCT 127은 너무나 많은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동안 컬투쇼에 많은 선배 가수들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 이제 매드몬스터도 다녀갔죠. 아니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드몬스터 잘 알아요? 네. 그럼요, 저희 그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했었죠. 했었죠. 네. 아, 과거형인가요? 아니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 소재 파악이 안 돼. 어디에 있는지. 네, 늘 네. 그렇잖아요. 네, 어디 지금 페루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거를 또 알고 있더라고요. 매드몬스터 분들이. 아니 태용 씨가 워낙에 매드몬스터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팬이야 팬. 아 이거 잠깐만요. 뭐 덕후야 덕후. 달달달달하네요 제가 지금. 덕후여서 지금 태용 씨 지금 안 좋아합니까? 탈덕했나요? 아 한창 저희끼리 막 약간 유행처럼 돌아서 서로 따라하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의 활동을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네. 따르고 하이 HI 뭐 이것도 하고 HI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하이 HI 왜요? 왜?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아, 할 수 있죠. 해볼 수는 있잖아요. 네. 자, 해찬 씨가 컬트 음감에 여러 번 다녀와서 어떤 코너인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돌리는 대로 나오는 노래를 맞아요. 들려드리는 거라 굉장히 땀이 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팀 내 요즘 뭐 금손, 똥손 따로 있나요? 운이 좋다 요즘 뭔가 기운이 항상 잔이가 좀 똥손이긴 해요. 금손이라고 할까? 그래서 잔이가 한번 해보는 게 가위바위보를 진짜 못해요. 아 그래요? 가위바위보를 항상 아 가위바위보를 못 그래서 똥손이요. 오늘도 그럼 한번 해보고 돌려보는 거 어때요? 아, 가위바위보를 해보고 네, 가위바위보 해보고 네네네. 지는 사람이 하는 걸로? 네네네 오케이 자 지는 사람이 하는 거? 지는 사람이 하는 걸로 할까요? 좋아, 그러면 네네네. 똥손이 뽑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렇지 오늘의 똥손이 자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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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섯 명이 하는 오오 가위바위보 와 진짜네 잔이 씨가 잔이 와 대박이다 잔이가 월드 똥손이네 월드 똥손 바로 저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뭐 연습을 하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진짜 정말 똥손이네 사람들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배려하는 거죠 아 이런 나 혼자 지면서 맞습니다 이런 표현 얼마나 좋아 나는 그냥 계속 똥손이라고만 하고 있고 그런 자, 거였어? 신곡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앨범 자 홍보 들이대세요. 네, 도영 씨가 이거 잘하거든요. 도영 씨. 네. 네, 저희의 신곡 AO는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저희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에너지 넘치는 힙합 댄스곡인데요. 팝 댄스곡. 힙합 댄스곡인데요. 힙합이요.
힙을 못 들었어요. 저희들의 뭔가 강렬한 보컬과 랩도 인상적이고 또 안무도 되게 인상적인 곡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약간 보도자료용 같은데 느낌이 그죠? 저는 주로 그런 걸 담당하고 있어요. 보도자료용. 네네.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한 그 뒤침대로. 그렇죠. 어피셜이죠, 어피셜. 네. 그럼 이제 약간 개성 있는 건 또 잔이 형이 잘. 잔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개성 있는 자기 곡. 아 정말 이런 곡도 있구나. 아 정말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중독성 있는. 아 중독성 있어. 네. 약간 이상한 냄새인데 계속 맡게 되는. 약간 그런 곡이라고. 약간 평양냉면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이상한데 와 근데 계속 먹다니까 중독되는. 중독돼 계속 찾아 듣게 되는 그런 노래. AO가 그런 곡입니다. 재현은 어때요? 재현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약간 그 머스크 향 같은. 머스크. 그 알고 보면 이게 그 이상한 그 약간 재료, 그러니까 이게 특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맡다 보면 계속 찾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취향이 확고한. 공통적인 얘기가 있네요.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공통된 얘기야. 쿰쿰하다 뭐 이런. 왜 그런 거지? 아마 듣고 계신 우리 시시들과 저희는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아~ 저희끼리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해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처음 들으신 분께서는.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끝까지 들으면 특히 안무랑 같이 보면 저는 무조건 다시 돌려볼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무 난이도가 역대급이래요. 이게 지금 뭐 스텝을 많이 쓰는 안무라는데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외우는데 꽤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죠. 네, 저희도 꽤 어려웠던. 가장 버거워했던 멤버가 누굽니까? 아니 버겁다고 하면 그렇잖아. 왜 자꾸 아이돌인데. 아니 버겁다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조금 오래 걸린 친구는 누군가. 아, 보통은 긍정적인 쪽을 처음 보는데 이제 좀 이런 거 지시를 다른 방면을 받았어요. 지시를. 아, 네, 지시를 네. 받아. 예, 예. 그렇군요. 좀 인생이 조금 어두운 친구예요. 아, 아니 팬들이 다른 것도 궁금해할 수 있는 걸 전 좀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퇴근이 1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무 같은 걸 빨리 외우고 빨리 소화하고.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야 그리고 이게 또 들으니까 해외에서 반응이 이미 지금 뭐 대단하다는 얘기가. 이게 미국 ABC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NCT 127은 새로운 장르 발명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Oh my god. 한국말로 이렇게요. 예. 와 대단하네요 진짜. 뉴스에서 직접 한국말 배워서 이렇게. NCT 때문인 거죠. 네. 야. 새로운 장르 발명가가 되게 칭찬이네요. 정말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장르를 개척하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렇죠. 멋있는 거죠. 파이오니어죠. 개척자. 파이오니어죠. 예스. 예스. 근데 이 AO라는 곡을 오늘 잘 돌려서 나와야지만 저희가 들을 또 수 있습니다. 들어볼 수가 있어요. 야, 안 네. 나오면 못 들어요. 잔이 씨 손에 오늘 다 달렸습니다. 지금. 손에 땀 나고 있어요. 야, 이 야성미 넘치게 변신하는 이 태용 씨 뮤직비디오. 와, 이게 머리가 장난 아닌데요? 네. 머리가... 드래곤볼 보는 것 같아요. 드래곤볼. 맞아요. 약간 사이어인 보는 것 같죠. 예. 네. 야, 이거는 어떻게 뭐 스타일리스트나 뭐 누가 이렇게 아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안 좋아하실까 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뮤직비디오 첫 촬영이었거든요, 아침에. 가니까 이렇게 해 주던데요. 약간 시안이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정해져 있었나 보네, 그러면. 예, 그래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제가 돼 있었어요. 예전이면 자고 일어났을 때 그걸 알았나?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받으면서 자니까. 받으면서 자니까. 아니 그냥 가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 아 보통 이렇게 컨셉 회의나 이런 거 같이 하지 않아요? 보통 의상 네네. 피팅 정도는 같이 다 같이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머리를 그 좀 머리를 왜 안 보여줬었지? 그러니까 그날 그냥 그 전에 하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생방송 중에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사실 제가 뭐든지 다 약간 그냥 오케이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긍정적이구나. 네 그래서 약간 가끔 이렇게 팀에 뭔가 이런 컨셉 같은 거를 제가 좀 자주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든 다 오케이여가지고 사실 이런 머리도 아 오케이 하면서 그냥 한 멤버는 이 머리를 오케이 안 할 것 같아갖고 태우면 약간 저한테 다 이렇게 좀 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시안도 미리 안 보여주고 앉으세요 잠시 앉으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예전에 그 동방신기 최강창민 트라이앵글 활동 때랑 머리가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와. 약간 제가 뭔가 또 유대를 잇는 것 같아서 기분이 또 좋아요. 오히려. 네. 네. 사실 태용이 형이 워낙 잘생긴 얼굴이니까. 잘생겼죠. 이제 뭘 해도 가능한 호화력이 있어서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감사합니다. 정말 왜냐면은 이 두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두상 중요하죠. 헤어스타일 할 때. 예. 그래서 뭔가 되게 괜찮은 이 프로포션이라. 예. 네. 본인은 안 어울릴. 저는 뭐 끔찍했죠. 이거 했으면 끔찍했대요. 전 저도 뮤비를 안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그 정도까지. 네네네네. 어. 근데 이게 제가 맡은 오늘 포지션의 역할이 있는데 이 머리를 하고 감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렸는지. 아 제가 이거를 하고 다음 차기 이제 모자를 쓰는 거여서. 네. 하고 바로 감았었어요. 근데 아, 모자 써야 되니까. 은근 잘 감기던데요. 그래 이 스프레이로 그냥 이렇게 세운 건가요? 네 그냥 스프레이로 그냥 세우니까 이렇게. 저도 그렇게 좀 잘 세워질 줄 몰랐어요. 좀 그래서,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개인 촬영이어가지고 태용이 형이 저런 머리를 한지 몰랐어요. 아예 아, 몰랐구나. 아. 바로 감아서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처음 본 아, 거예요. 처음 본 거야. 저희도 보면서 진짜 뭐냐고 이게 약간 이게 뭐야? 너무 놀랐던 기억이 어. 다 모르고 태용 씨만 알고 있었던 서프라이즈였네요. 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네. 예. NCT 127이 얼마 전까지 월드 투어를 하느라고 정말 바빴대요. 몇 개국을 돌아다닌 겁니까? 와, 17개 도시에 70만 명의 관객을 저희가 또 뵀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정말. 70만 어. 명이면은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한 그 큰 도시 정도 인구. 어 그럼요 그럼요. 네, 뭐 대단하네요. 어. 칠레에서는 지하철을 공연 때문에 연장 운행. 관객 때문에.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그 정도로. 네 저희도 놀랐어요. 그 나라 차원에서 그냥 연장을 해준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저희도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거를. 네 칠레에서. 약간 기사로 알았어요 저희도.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만큼 팬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뒤늦게 돌아가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신 거죠. 자니 씨는 고향을 좀 다녀오셨나요? 시카고. 네네 시카고에서도 이번에 공연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조금 보긴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경기장에서 저희가 거기 불스 경기장. 불스에서? 네, 불스 경기장. 이야. 조던 형이 뛰던 거기서요? 맞습니다. 이야. 거기서 공연했구나. 고영이가 지금 안 표정인데. 전 지금 알았어요. 거기가 시카고였는지 몰랐어요? 네, 전 농구장인지 몰랐어요. 와 오늘 뭐 태용 씨의 머리도 놀라고. 오늘 다 처음 하는 공연 처음 하는 게 많아요 오늘 지금. 공연을 하긴 했잖아요 시카고에서. 그죠 그죠. 아. 근데 딱 이제 무대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가 농구장이라고는 생각도 못. 오늘 하는 거예요? 네. 야좀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공연을 갔을 때 만약에 좀 추우면은 거기가. 링크 아이스 링크장일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알고. 근데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요번 수록곡 이 앨범에서는 해찬 씨가 보컬인데 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왜 이게 사실 도전하셨을까? 그러니까 랩이라기보단 거의 싱잉 랩에 아, 싱잉 랩, 싱잉 랩 거를 했는데 조금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어떤 스카 네. 스카이 스크레이퍼. 네, 스카이 스크레이퍼. 네. We gon' take it to the top building 별들로 빛난 도시 위. 왜? 아, 네. 아, 이게 이게 갑자기 아무 하려니까. 아무 음악 없이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 무반주에 하니까 이게 곡이 또 굉장히 또 엄청 몰아붙인 센 곡이어가지고 센 약간 민망했어. 혼자서 하려니까 민망해. 뒤에 이제 센 비트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혼자 하니까 네. 처음 해보니까 어색해가지고. 그럼 누가 이제 비트박스라도 옆에서 해주고. 북치기 박치기라뇨. 랩을 해줘. 랩이요? 우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태웅이 갑자기 랩을 시키네요. 우와. 시간이 됐지 반드시 아마두마 땡까지 돼요. 예. Yeah, 좋다. 자 이제 컬트 응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렛을 이제 돌리는 건데요. 네. 직접 돌려서 선택된 노래를 들어버리는 겁니다. 네, 아 그럼 제가 돌리면 되는 거죠? 잠깐만 아직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NCT 127 AO 특집입니다. 네 NCT 127의 AO와 함께 각종 AO 송 등을 쇼이요? 쇼쇼쇼쇼 네 AO 송들을 넣어놨고요. 다섯 멤버 갈려있는 노래들도 한 칸씩 써놨습니다. 아니요 네. 이게 뭐예요? 매드몬스터 노래가 하나 들어가 있네? 네 이것도 AO 왜 저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네 아무튼 지금 노래가 다 AO 관련 노래들이 지금 여기 돼 있는데 AO 진우션 노래도 있고요. 진우션 노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태용 씨랑 저기 원슈타인 같이 불렀던 노래도 있고 Love Theory 네. Love Theory 그리고 저기 뭐 신화의 요도 있고 네 재현의 노래 포레볼리도 있고 도영의 노래도 있네요. 네 샤이니 AO도 있고 AO 자 이제 그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꽝이 세 번 나오면 아쉽게도
집으로 돌려 보내드립니다. 속광 세 번 나 그냥 가요? 회사 선배님 슈퍼주니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선미 씨도 다 세 번 나왔고 방청하다 갔습니다. 아, 꽝만 세 번 연달아 뽑고. 예, 예. 저번 주 에픽하이는 본인들 노래만 네 번 뽑고 네 번 내내 듣고 갔잖아요. 본인들 원래 똥손인데 저번엔 금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네. 자 이제 돌려볼까요, 자리? 네, 좋습니다. 자리. 제발. 자 집중해서 하나, 둘, 셋. 자, 돌렸습니다. 자 자니, 자니가 돌려요. 자니가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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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것 같은데 나 뭐야? 나왔어. 바로 나왔어. 아니 이게. 저번 주부터 뭔가 이게 분위기가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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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왔네요. 가위바위보 신 게 배려였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느껴지죠. 예. 아 감사합니다. 자 신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에이 요. 자 멋지게 소개해 달라는데 누가? 에이 요 입니다. 너무 멋졌어. 어 입니다가 제일 너무 멋지다. 이렇게 힘 빼고 해도 멋있는 거구나. 파격된 걸음 그것은 out of range 갈구한 신념 깨어진 doctrine Perfect stranger야 때를 부르니 Sick of the games you're craving for a change up 보이지 않는 그 가치들의 무기 짧아 남아 내 plan Are you ready? 불확실한 내일의 태양에 애쓰라 너가 사라진 유성에 그 순간도 네가 있으니 숫자는 거라나 발들이 만나 갈수록 기껏 재미나 우린 지속되어야 해 주문 속의 존재 그들처럼 내 소망 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와. 아, 네. 저는 뭐 그냥 이상한 느낌도 아예 없고 그냥 맞아요. 너무 좋은데 힙한데요 그냥. 오~ 오~ 근데 아까 살짝 부르시는데 진짜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고 멜로디도 아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텝이 어렵다는 부분도 봤는데 정말 신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섯 분이 잠깐 보여줬잖아요. 완전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뻗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멋있어 그냥 이렇게 슬슬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멋있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고윤덕 씨, 잠바에 갈비가 그려진 분은 누구신지 궁금해요. 갈비요? 태영입니다, 태영. 아, 안녕하세요, 태영입니다. 그걸 네. 그 날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걸 갈비라고 네? 이렇게 얘기해요. 에 바로 알아서 갈비 얘기 나오자면 본인이 만졌어요 이렇게. 싹 보니까 또 갈비떼 같기도 하네요. 네. 뒤에 갈비... 등갈비도 있어. 등갈비. 나를 이렇게 옷에 옮긴 거네요. 그러네. 네. 갈비 맞네. 갈비 맞네요. 네. 자, 얘들 이제 돌려서 나왔으니까 4부로 네.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곡은 들었으니까. 야, 네. 제안이 멋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떨렸는데 다행이에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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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두시 걸투쇼 오로로레오르레 이리오리레 이리오리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걸투쇼 요라리오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오 야라라우니 오라라 야라라우니 오라라 두시 걸투쇼 요라리오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오 자, 컬트 응감의 NCT127과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아, 문자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0300님, 해찬이 저번에 드림으로 나왔을 때는 춤추기 전에 니트를 바지 안으로 넣다가 딱 들켰는데. 네, 맞아. 네,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배에 자신 있어졌나요? 라고. 아, 네. 일단. 딱히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냥 걸고 쳤던 거지. 네, 그냥 들라 그랬던 거지. 근데 뭐 요즘에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가요? 그때랑 발전이 아직은 없고요. 아... 그냥 다만 복근이, 조금 복근이가 찾아왔나요? 아, 복근이를 사실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여가지고 포기했습니다. 네. 아, 다시 찾을 생각은 있으시잖아요, 언젠가. 그 친구가 걸어와야죠. 지금 와서 딱 붙어야 돼. 네. 가만히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793님. 도영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제일 마음에 든 생일 선물은 뭔가요? 그리고 누가 줬는지도 궁금해. 아, 이거 좀 궁금해요. 이게 팀 안에서. 받았던 선물 중에 뭐 이거 좋은데 뭐 이런 거. 이거 다 좋겠지만 물론.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좋았는데 사실 지금 눈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단 저는 아직 못 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난 곧 줄게. 사실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준 건 재현이밖에 없어요. 아, 재현이만요? 네. 그래서 재현이 이 중에선 재현이 선물을 그리고 재현이가 준 선물을 요즘에 되게 잘 입고 다니고. 아, 옷이구나. 옷이구나. 요즘 딱 계절에 입기 좋아서 매일 거의 입고 다녀요. 딱. 센스가 혹시 봐. 제가 준 그림은 아, 그거가 선물이구나. 선물이라고 안 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준비해야 되나 싶어 가지고. 아, 저는 그게 선물인지 몰라 가지고 네. 선물이었고 그러면은 오케이. 확인. 지금 그림이에요. 그림. 오, 그림은 그림 멋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준 거예요. 저는 그게 뭘 선물인지 몰랐죠. 그냥 안에 의미가 있죠. 고래를 그렸어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형이 그린 그림인데 그 액자로 만들어서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물어본 게 궁금해서 그 제가 그린 건 선물로 안 치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액자에 담아주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 도영 씨는 오늘 알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선물이었군요. 네, 시카고 경기장인지도 오늘 알았고 선물인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 주가 재현 씨 생일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 도영 씨가 또 뭔가를 그러니까요. 근데 재현이가 사실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잘 이렇게 딱 말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얘기해 줄 겁니다. 얘기해 주면은 제가 한번 그러면 인터넷을 한번 오늘 쇼핑몰 한번 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아, 그냥 아예 캡처해서 사실 서로 맞아요. 저도 물어봤어요 형한테 생일 뭘 갖고 싶냐. 그런데 형도 마음만 있으면 된다. 네. 이랬는데 사실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한 건데 그쵸. 근데 진짜 저도 사실 마음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그죠? 아, 선뜻 근데 저희가 또 뭔가 그래. 이게 필요한 뭐게 막 그래요. 있지도 않고 사실 그냥 너무 붙어있고 이러니까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누가 또 주고 누가 안 주고 괜히 또 그렇고 그런 거는 확실히 기억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이걸 또 확실히 기억하고 그런 건 확실히 기억하는 편인데 대용의 그 그림은 확실히 선물이었어요. 아, 그건 선물이었다라고 제가 지금 재현 씨 생일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태용 씨가 또 오늘 들어와서 바로 또 그림 그리기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활동 전에 2월생들은 다 줬어요. 뭔가 네. 기분 좋게 활동 시작하고 싶어서 다 챙기긴 했어요. 다 그림으로. 저한테는 그냥 남미에서만 살 수 있는 거 하나 줬어요. 남미에서? 남미에서 살 수 있는 거면 뭐가 있죠? 뭐 살사. 남미에서 샀나 보지 뭐 남미에서. 맞아요. 그리고 재현이 같은 경우는 재현이가 연습할 때 진짜 오래 신었던 신발이 있어요. 그 아이는 정말 묘비명을 새겨줘도 될 정도로 오래 신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바꿔주고 싶어서 진짜 좋은 걸로 상당히 세심하다 이런 걸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있고 그런 걸 또 새로 바꿔주고 이런 거 보면은 간절한 문자가 또 하나 왔는데 이거는 이거는 얘기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해찬 씨한테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2852님
혜찬이랑 결혼하려면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좋아요. 저보단 저희 어머니 허락받고 오시면 그러면 누구라도 이제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그때는 생각해보겠다. 네.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 생각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좀 잘 허락을 하시는 편입니까? 저희 어머니 굉장히 까칠하신 편입니다. 예, 2852님 축하드립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828 하나님 요거, 네, 저기 누가 좀 읽어주세요. 너, 우리 아무나. 네. 네, 재현 씨 프랍땡 행사 때 인사했었는데 너무 하얗고 잘생기고 머리숱도 너무 많고 어느 각도에서 봐 어디서 봐도 빛이 나서 눈물이 다 났어요. 속눈썹까지도 잘생기셨더라고요. 속눈썹. 저 서른 살 남자인데. 어머, 남자분이셨어. 처음으로 인별그램 팔로우한 연예인이에요. 와. 실물이 너무 멀쩡해서 남자 서른 살 넘은 남자도 마음 움직인 거지. 아, 근데 왜 기분이 좋죠? 이게 처음인데 남자가 좋아하면 네. 진짜 기분이 더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인데 좀 뭔가 감사합니다. 남자가 진짜 잘생겼다고 하는 게 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같은 남자가 볼 때 잘생겼다. 네. 재현 씨가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프라땡 글로벌 메인 캠페인 모델이 됐어요. 와. 멋지다. 프라땡. 오. 와. 와, 처음에 딱 섭외 왔을 때 어땠어요? 진짜 잘 이 기회를 잘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지금 코트 안에 바지가 반바지네요. 이제 명품이라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명품이라 안 추울 수도 있는 거죠. 야, 네. 멋있잖아요. 실내에서 찍었으니까 그 안 추웠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세트긴 했어요. 네네네. 네. 야, 멋있다. 아니, 좀 궁금한 거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물어보면 또 혼날려나요? 이게 다 좋아요. 이게 조금 그러면은 메인 네. 이렇게 글로벌 홍보 모델이 되면 이렇게 보내주나요 옷을? 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거? 증정 증정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약간의 디스카운트도 이제 할 수 있고 모델 기간 동안은 그렇죠. 멋있다. 그럼 이제 멤버들이 그 프라땡 살라 그러면 이제 재현 씨랑 같이 가면 이렇게? 그럼요. 오 언제든지. 네네네. 전 이건 처음 알았어. 오늘 처음 하는 게 많아요. 오늘 처음 알았어. 선물이에요. 단이 생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할인 정보. 자, 좋습니다. 야, 그 자니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분과 인생 네 컷을 최근에 또 찍었는데. 누구랑 찍었어요? 아, 그랬었죠. 오. 아, 네. 글로벌 셰프잖아요. 골든 램시 셰프와 함께. 네, 인생 네 컷을 찍었습니다. 모든 램지랑 인생 네 컷을. 네네. 와, 아, 에스파 지질 수도 있었네요. 네, 같이 찍었는데요. 어디 램지 식당에 간 거예요? 그, 네, 맞아요. 오?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빌딩에 지하에 피자집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고든 램지님이 하는 피자집이에요. 아, 회사 지하에?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뭐? 근데 그 1인당 무슨 3만 원 내면 뭐 그 무한 리필 되는 그 피자집인가요? 혹시. 진짜 몰라요. 몰라요? 아니 고든 램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아, SM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합니다. 맞다고 합니다. 그 3만 원 내면 막 줘요? 그 무한 리필. 근데 나도 약간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회사에? 아마 그 조각으로 주지. 3만 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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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희 아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네. 그랬더니 고든 램지가 하는 피자집이 생겼는데 3만 원 1인당 무한 리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3만 원씩을 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근데 언제 가도 웨이팅이 되게 길고 맞아, 좀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아, 사옥 지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와. 뭐 고든 램지 씨도 SM이랑 계약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솔직히 저도 좀 의문이. 근데 사실 네. 사옥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그 그냥 건물에 SM만 있지 않고 아, 다 있구나. 네, 다른 그 또 있어서. 네, 네, 네. 그렇군요. 할 거 확실히 해야죠. 예, 그럼 중요해야죠. 이상하게 나가면 또 큰일 나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예. 자, 월드 투어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뉴욕에서는 태용 씨가 가이드를 해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뉴욕을 워낙에 잘 아니까. 아니요? 몰라요? 근데 네? 왜 가이드를 해줬어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저희가 이제 쉬는 날에는 다 같이 어디서 나가서 뭐 가고 싶은 곳이나 이런 것들을 가게끔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이제 멤버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이렇게 컨셉으로. 좀 네, 가는 컨셉으로 그렇
했던 거였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퉁투어라고 이름도 있대요. 퉁투어. 퉁투어. 네, 퉁투어. 고객님이 네 분 계시네요. 맞아요. 네, 고영 씨, 해찬 씨, 마크 씨, 정우 씨. 네. 네, 같이 퉁투어 함께 하신 분들 만족도를 조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내가 몇 점 줬지? 5점 만점에 4점이었나? 아니, 좋네.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해찬이 많이 줬고 네. 도영이가 네. 많이 안 줬어요. 어, 4.7점 줬다는데요? 이게 서로 두 분 오늘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게 하면서 네. 두 번 줬었어요. 아 맞아요. 두 번 줬었어요. 중간 점검하고 제가 첫 번째 맞아요, 걸 맞아요. 기억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네네. 밖에 안 줬고 네. 두 번째 많이 줬. 그때 그 이게 투어 투어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이 플랜이 어느 정도 짜이는데 그쵸? 사실 그때는 거의 발 닿는 느낌으로 갔었고 또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가고 이랬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인스타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는 얘기도 되나요? 근데 이미 나갔잖아요. 아, 네. 생방 중입니다. 네. 생방 중입니다. 살짝 궁금했네요. 영 씨가 인스타라고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예예 예. 예. 자,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돌림판. 네. 자, 어떤 부분이 돌려볼까요 이번엔? 저는 해봤으니까 형들. 네. 도영이가 돌리겠습니다. 도영이 돌리죠. 도영이 돌립니다. 도영이 가요. 갑니다. 자, 도영이가 세게 돌렸어요. 자, 에이 오늘 한번 들었죠. 네, 이제 뭐 안심되죠. 이제는 네네네. 여유 있죠. 뭐 여유 있죠. 들었기 오늘 때문에 AO 송들이 다 지금 들어있고 돌림판에. 오. 해찬이 2022년 솔로곡 네, 좋은 사람. 좋아요. 듣고 싶었어. 아, 이 노래 듣겠어. 네. 아. 와, 토이의 좋은 사람을 리메이크. 이 곡을 본인이 직접 골랐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그래도 들어온 건데 아, 해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처음으로 노래를 혼자 한 곡이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팬들이 너무 좋아했겠다. 의미가 네, 있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해찬 씨 솔로곡이 저번에도 나왔을 때 걸렸던 것 같은데 컬트 음감에. 어, 그랬었나? 네, 그때도 걸렸던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되게 근데 지금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잔잔한 노래도 목소리가 잘 어울리네. 해찬 목소리가 잘 어울려. 네, 아 근데 잔이 형이 솔로곡 나온 거 처음 알았다고 방금. 아, 오늘 멤버들끼리 처음 하는 게 너무 많네. 속말로. 아니 나와요. 그래서 오. 아, 몰랐었대요. 예, 컬투쇼가 많은 걸 오늘 알려주네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감사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우리. 네, 우리 도영 씨는 심지어 따라 부르기까지 하시네요. 아, 이 노래 원래 좋아했는데 해찬이가 부른다는 걸 듣고 나오고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오. 또 편곡도 된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를 또 새롭게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야. 원곡이랑 또 분위기가 또 다르게 듣기 굉장히 맞아. 편안한 느낌인 맞아요. 것 같아요. 우리들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아, 좋다. 해찬 씨 위에다 좀 불러주세요.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겐 벅찬 행복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해찬 씨가 팀 막내인데 형들을 지금 잘 챙긴다고 그래요. 맞아요 형들? 아 제가 아, 네. 형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데리고 다니죠, 해찬이가. 맞아요, 해찬이가. 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제일 막내인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물정에 제일 빠삭한 그런 되게 진짜 챙기는 거네, 진짜 말 그대로. 네네. 네네. 뭔가 새로 나온 것도 되게 잘 알고 막 되게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어제 뭐 얼리어답터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걸 약간 못 참아하는 스타일인데. 호기심이 많구나 좀. 뭐 예를 들면 근처에 뭐 맛집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꼭 가봐야 조금 되는 가봐야 되고. 근데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형들 데리고 가고. 네. 최근에 발견한 맛집 있습니까? 최근에 사실 아직은 안 가봤는데 제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고든 램지 식당 예? 앞에 식당 중식, 앞에 예, 중식 오마카세가 새로 생겼다 그러는 거. 중식이요? 네. 중식 사장님 오마카세. 마음대로 메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계획 중입니다. 매력적이다 중식.
그렇죠. 그 중식을 또 이렇게 차림상이라고 그러죠. 일본어로 오마카세고. 사장님 마음대로. 사장님 마음대로. 사장. 사장님 마.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거기 계시면은 해찬 씨는 볼 수도 있겠네요. 계속 있으면. 네. 언젠가 한번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팬분들이 좀 많이 계셔주셔가지고 자주 뵙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보 하나가 왔는데 이거는 그럼 우리 태웅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윤지혜 님께서 제보 보내주셨는데요. 재현 씨랑 같은 고등학교 다른 과였는데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농구하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농구도 잘해서 눈에 엄청 띄었었어요. 와, 농구도 잘해요? 와. 고등학교 때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농구도 잘해요? 질문까지 감사합니다. 아, 네. 농구 잘해요? 아. 농구는 좀 좋아요. 농구는 잘하고 잘해요. 인기는 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아. 요즘에도 다시 그 슬램덩크 영화가 나오면서 바람이 일어나고 지금요. 장난 아니잖아요, 네. 지금. 오, 인기 장난 아니었겠다. 다시 태어나면 저도 저 얼굴에 적당이라는 표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네.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나 잘 걸려서. 예예예. 예, 예, 예. 아, 네 좋습니다. 멤버들이 다 운동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잔 씨도 농구 얘기하시고. 네. 네. 저는 그냥 운동을 좋아해요. 그냥 모든 운동. 그냥 웨이트 좋아해요. 아 웨이트. 맨몸으로 이제 하는 그런 네네. 웨이트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오. 그럼 뭐 복근이가 있겠네요. 찾아왔군요. 원래 있었어요. 보내주질 않았어요. 아, 보내주질 않았구나 한 번도. 네 최고래요 지금 해찬이가 쫙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와우예요. 와우. 와. 그래서 이번 그 월드 투어 같은 시선 무대에서 엄청나게 섹시한 솔로 와우. 퍼포먼스를 잔 씨가 했다라는 이 엄청난 소문이 들려오는데. 목격담을 좀 우리 태웅 씨가 해주시죠. 목격담을. 네. 아 목격담을 이제 제가 감히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 무슨 말 하는 건지 정신 차려. 아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네,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리고 무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저희가 아예 백스테이지로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무대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 이제 잔이 형이 뭐 퍼포먼스를 하는데 태용이 형 옆에 저랑 제가 태용이 형이랑 같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태용이 형이 잔이 형 퍼포먼스가 끝나면 막 박수를 쳐요 무대 위에서. 홀린 듯이 사람들 앞에 있는데 와. 아 그날 약간 진짜 좀 되게 섹시했습니다. 박수를 옆에서 치더라고요 태용이 형이. 아, 태용이 보기에도 그랬어요? 아 저는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고 늘 생각해요. 어떻게 그 진짜 약간 빨리? 폼을 유지하고 그 공연을 위해서. 28번을 했는데 한 번도 이 몸이 망가지지 않고 똑같아. 그 좋은 몸을 유지하고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오늘 이 CD를 받았는데 포카가 잔이가 나왔어요. 아 저도 잔이가 나왔어요. 오 몸이 와 이게 또 랜덤이라 그러니까요. 자, 근데 돌림판에 있는 Love Theory라는 곡은 태용과 원스타인 함께 두 분이 함께 했던 곡인데, 네. 작년 4월에 발표한 태용 씨, 원스타인 씨 듀엣곡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친해요? 아, 네, 친해요. 제 동갑내기여서, 에? 이 질문이 아니었나요? 맞아요, 친해요. 네, 네, 네. 아, 동갑내기여가지고 서로 네. 음악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친해졌어요. 네. 이거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같이 하자고?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됐었었던 것 같아요. 아, 자연스럽게. 네, 수란 누나 통해가지고 친해졌었는데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아 원슈요. 원슈? 네 원슈. 예. 친한가요? 아 저 친하죠. 원슈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 그럴 거예요. DM도 하고 이렇게 DM을 하는 거 보니까 전화번호 모르는 모양이에요. 나 번호 아는데 왜 DM을 해요? 이게 문자 하기에는 좀 그런 사이 알죠? 다이렉트까지는 괜찮은데 문자까지 좀 그런 예. 와 태용 씨가 NCT 리더예요, 그죠? 네. 네. 어제 통솔하기 힘든 멤버가 있나요? 통솔하기 힘든 멤버요? 저는 얘요. 잔이. 잔이요. 잔이요? 네, 잔이. 왜 계속 잔이? 아니 사실. 안 일어나고 계속 잔이. 아니다. 바꿀게요. 아니요. 저희 팀에 이제 맏형이 있는데 이제 테일이 형이라고. 네. 자꾸 사라져서 좀 아 사라져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제 준비를 다 해서 뭔가 이제 할 때
항상 없는 멤버들이 몇몇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태일이 형이 자꾸 뭐 화장실을 간다던가 어디를 간다던가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그냥 중요한 항상 중요한 순간에 태일이 형이 없으니까 약간 서프라이즈 같은 건 아닐까요? 자기를 찾아달라는 저도 거니까.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데 나를 근데, 조금 더 쳐다봐줘 이런 근데 그 형은 이제 있을 때도 없는 것 같은 그럴 때도 많아가지고 아 그래서, 있는데 없다고 찾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희가 멤버가 많으니까 없이 시작을 하다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모르고 없이 시작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옆에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계속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조용한가 보다 되게. 그런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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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조용. 맞아요. 굉장히 조용해요. 네. 그런 친구가 있죠. 우리 도영 씨 형이 원래 유명한 배우 씨잖아요. 알고 있죠? 예, 공명 씨. 공명 씨. 형은 지금 군 복무? 네, 맞아요. 군 복무 중이고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얼마나? 얼마나? 야, 간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싫어. 화를 엄청. 엄청. 그 일단 군인들은 네, 안 가. 군인들은 그래요. 일단. 아무튼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우와. 그 매일 이렇게 막 그 가족 단독방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설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형처럼 또 꾸준히 또 연기 활동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도영 씨 같은 경우는. 네. 나이스. 면회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면회 한 번도 안 가봤고요. 서운했겠다. 갈 예정도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화를 낸 거네. 아 근데 그래서 제가 가서 뭐가 좋을까요, 사실 형이? 그래도 왜? 그래도 그 전우들한테 이제 다 이렇게 동생 왔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형이 왔다고 하면은 아 전우들이 저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있죠, 있죠. 아, 같은 남자라도 아, 군인들은 그래요. 남자가 남자 보고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제가 가요. 제가 갈까요? 그것도 괜찮다. 재현이가 하네요. 재현이를 대신 보낼게요. 사실 공명이 형을 자주 못 봤지만 굉장히 저희끼리는 또 어쨌든 멤버의 형이기도 해서 되게 친근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랑 취향이나 그런 게 되게 안 맞아요. 오히려 막 재현이나 잔이 형이 오히려 맞을 수 그런 있어. 취향 부분들이 되게 잘 맞아서 그럼 재현이하고 잔이가 면회 한번 가시죠. 네네네. 네, 한번 같이 가죠. 그럴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때도 같이 안 갈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잔이랑 재현이 갔다 와서 나중에 알 것 같아요. 아, 갔다 왔다고. 아 그럼 도영 씨가 운전만 해주세요. 아 네네네. 운전만 하겠습니다. 네. 뭐, 가긴 가는데 들어가질 않아. 네네네. 거기까지 갔으면 그래도 들어가시죠. 그래도. 네.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아 확실하네. 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There we go. 아, 시간이 한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NCT 127. 빠르다. 아, AO도 나왔기 때문에 가시는 길에 한 번 더 AO를 들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좀 간단하게 한 말씩 해주세요. 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에 와가지고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방청객분들의 함성이나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하니까 되게 시간이 금방 가고 재미있게 그렇죠. 느껴져서 재밌었어요.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찬. 아,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롤렛으로 저희 노래 한 번은 듣고 가서 뿌듯합니다. 잔이 형 고마워요. 네. 아, 그럼 저는 그냥 증명이 돼서 좋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다 배려였고 솔직히 저는 금손이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역시 우리 곡을 두 번이나 틀 수 있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땡큐. 태형. 네, 저희 NCT 127 네 번째 리패키지 앨범 AO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직 활동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 저희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프라땡 모델.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그냥 방청하러 와주신 분들이랑도 이런 자리였는데 되게 좀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청취자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멋진 활동 부탁드리고요. 응원 컨트쇼에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범 씨 스페셜 DJ 오늘 고생했어요. 네, 오늘 눈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Hello, hello, hello.